Good morning, Bitcoin.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 코인 360통의 분위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8,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7,982달러까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 리플도 0.28달러까지 조금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로 가보겠습니다. 간단한 흐름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바이낸스 코인 3.94% 내림세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2.56%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낙폭 기록하고 있고 리플은 그나마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낙폭이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는 좀 더 적은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 차트 살펴보시면요. 일단 8,403달러 선에서 거래가 현재 시간 15일만 해도 되고 있었는데 한번 가격이 내려섰고요. 그리고 그 선에서 유지가 되다가 또 한번 가격이 내려서면서 장중 7,91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낙폭을 조금 축소하고는 있지만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가서 시장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시가총액 2,17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6.4%. 자, 시장가치 조금 더 2,000억 달러 초반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의 테더만을 제외하고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 자, 모네로를 빼고 대부분의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네로는 자, 이런 약세장 속에서 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8위의 도지코인도 2.66% 오름세지만 자,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간간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러나 이 하락장이라는 것을 또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인타이거, 핫빛, 그 다음 BKEX가 거래소 상위로 올라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비썸 40위, 그리고 업비트 55위, 거래량은 미미합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 모네로와 사이버마일즈와 버지 스트라티스 다빈치에 대한 입출금 재개 시간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입금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2.14% 내리면서 951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자, 거래 대금 가장 많은 것은 리플입니다. 리플 전거래일 대비 1.17% 하락하면서 339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와 헤다라 해시 그래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도르나 스팀 비트코인 골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세 쪽에 더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1. 매수 체결 순위 1위는 스팀, 2위는 크립토닷컴이고요. 매도 체결 순위 1위는 리퍼리움입니다. 자, 기간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로엑스, 그 다음으로는 디센트럴랜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인데요. 자,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일주일 움직임이 10% 넘게 상승한 코인으로 뽑혔습니다. 자, 주 이슈들 살펴봐야겠죠. 자, 모네로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네로에 대한 이슈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자, 모네로 측에서 직접 발간한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뉴스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소식이 들어있는 이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자, 11월 30일까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다는 모네로입니다. 10월 24일부터 그 과정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랜덤 X라는 좀 장기적인 지분 증명 알고리즘이 소개가 되는 것이 메인이고요. 뭐 너무 긴 아이디들이 조금 짧아지는 등 네트워크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요 뉴스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0.15 버전을 깔아놔야 된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네로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약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네요. 자, 그런 이슈를 갖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의 뉴스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의 주목해 볼 만한 뉴스입니다. 사실 거시경제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가 나타난 후 거의 300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했다라는 것이 암호화폐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이유입니다. 자,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 약 280억 달러를 투입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2천억 위안에 가까운 이 금액은 1년 동안 앞으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중국 경제는 직접 주사제를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 생산이 좀 둔화된 이후에 중앙은행이 은행의 지불준비금 요건을 좀 낮추고 기업 대출 비용을 낮추는 데, 그러니까 이자를 좀 완화해주는 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런 현금 투입은 중국에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넘쳐나게 되면 일부는 또 암호화폐에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법정 화폐를 바꾸려는 이 시도를 막으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부양책이 암호화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결국 유동성이 암호화폐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측인 것 같네요.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재 기술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2월 이후 가장 큰 매도세에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7,750달러까지 후퇴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CMF 지수라는 것이 0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세가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이 또한 새로운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0보다 낮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라고 해요. 현재는 마이너스 0.14로 2월 중순 이후 최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주간 100주 이동평균이 계속 방어가 되긴 했지만 CMF가 계속 낮아지면서 투심은 여전히 약하다는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7,750달러 부근에 자리 잡은 저점, 최근 저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0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일 이 위에 위치한 200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한다면 또 조금 약세 전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좀 힘들다 라는 분석 코인데스크가 내놓고 있습니다. 자, 버뮤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로 세금 납부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네요. 자,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서클과 제휴에서 미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C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레미 알레어는 버뮤다는 디지털 자산 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업을 통해 세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술 혁신을 위한 미래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버뮤다 경제는 이미 버뮤다 달러, 즉 미국의 달러화 지원 통화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서 버뮤다 정부가 사실 미 달러화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자,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시대, 적어도 버뮤다에는 벌써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를 기억하시죠? CFTC의 전 의장인데요. 미국의 금융 규제가 달러를 디지털화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미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면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다른 나라들 때문일 수 있다. 해결책은 새로운 형태의 달러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은행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결제기구가 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반 디지털 달러를 제안한 상태인데요. 자, 과연 이 이야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도 걸리고 아마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전 규제 당국의 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리브라 소식입니다. 암호화폐지 갑 칼리브라의 CEO가 최근에 리브라 협회에서 7개 회사가 탈퇴한 것이 프로젝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페이펄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주요 기업들이 리브라를 탈퇴했지만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전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리브라 협회 회원이 될 필요는 없고 그냥 나중에 카드 발급을 원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인 것이죠. 해당 기업들의 결정을 존중을 하지만 부담을 감수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에게는 또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회 참가자들은 일단 모여서 이사진을 선출한 상태인데요. 협회 공식화를 위한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상위 100개 암호화폐 코인들의 실시간 가격을 알려주는 CIX100 지수를 제공하기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자, 월가 트레이더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실시간 가격을 빠르고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립토인덱스.com에 의해서 디자인이 됐고요. 인간의 개입 없이 AI로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트레이딩뷰 플랫폼에는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들 살펴봤고요. 비트코인 선물, 10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7,977달러 선 유지하면서 0.35% 강보합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여러 면에서 시장의 투자 방향을 잡기가 까다로운 요즘인데요. 자, 그래도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리라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같이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